타이틀곡은 한 곡인가요? 비밀입니다. 옆에 밀리 형인가요? 아니면 효상이 형이라고. 전표라고 합니다. 예. 네. 굉장한 인재가 한명 여기 있습니다. 잘안 서너. 산책은 안 나와요. 산책은 뭐 다르게 낼것 같고. 좀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세요. 원재형 보드 너무 잘 타요? 저 보드 진짜 못 타는데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서 자주 타잖아. 아, 그 보드는 원래 재밌게 타는 거지. 내가 보드 좋아하면 타는 거지. 잘 타진 않아. 네, 그렇습니다. 효상이 형이 저보다 형이에요. 형몇 살이지? 너몇 살이지? 니 나이 니가 알지? 29. 29살. 29살. 걔네로 갔네. 뭐니까요? 그렇게 안 보여? 어쩌다 보니까 늙었어. 뭐. 아,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스포를 하는 게 시기상조인데 너무 몸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노래를 안낸지 사람이 너무 오래되니까 몸이 진짜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아,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뭐 하기가 싫어요. 그냥 빨리 노래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앨범 컨셉이요. 앨범 컨셉은 그냥 저은 것 같아요. 네. 형이 생각하는 앨범 컨셉이 뭐예요? 난 너지 뭐. 네, 저는 그냥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번에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빨리 이걸 내고, 사실 이거 내고 낼 것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너무 이제 노래 끝난 지 오래돼서 뭐 다음에 내고 싶은 것들도 다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공연이 지금 제가 이번 달만 공연 한 네다섯 개 취소됐을걸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도 하면은 좀덜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 공연을 못해서 좀 그렇네요. 네, 피처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발매일 안 잡혔어요. 발매일 안 잡혔고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씨발이래. 바로 직구 꽂아버리네. 그러면 누군가 라이브 방송. 자, 오늘 좀 심한데? 야, 오늘 괜찮아. 아, 약간 안녕하세요. 실험 실패한 과학자 같아. 나 지금 이 상태로 뮤비 찍고 있는데? 아, 뮤비 찍고 있다고? 등고. 아, 그 어떤 섬 가지 않았냐? 아니, 섬이 아니고 무슨 알포인트 같은 데 왔어. 보여줄까? 뭐야, 뭐야? 하나도 안 보여. 나 무서워. 형, 응. 지금 나뭐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정규앨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뭐 먹어? 근질근질하면. 뭐라고? 형, 그냥 내기는. 형, 그러면 형 정규앨범 얘기를 좀 해보자. 내 정규앨범은 일단 다음 주에 한 트랙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이거 사실 비밀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 앨범에 너가 피처링을 했잖아. 그치. 존나 잘했어. 이야, 갑자기 칭찬을 다 해주네.
내 노래니까. 너 앨범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 앨범에서는 잘한 거 같아. 내 앨범에서는 잘한 거 같아. 여튼 형 앨범에 제가 피처링을 했는데 엄청 마음에 듭니다. 나도 마음에 들어. 노래 좋아요. 그 비하인드 씬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노래 나오고. 그거는 나오고 풀어야지. 나오고 썰을 풀시다. 아. 야, 그래서 뭐 노래 좀 공개했어? 벌써 하나? 근데 예전에 노래 그거 공연장에서 했던 거여서 그냥 벌써 하나. 그리고 아, 약간 이 라이브에서 미리 듣기로 공개했어? 벌써 하나. 나머지 다 그냥 버린 노래들 공개했어. 그러면은 펌킨 형한테 내가 일름 되는 거지. 그러지 마. 펌킨 형 전화 온다. 야, 원재야. 나 다음 주 미팅해야 돼. 아, 그래? 지금 펌킨 형 차단하고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녹화분 누가 올리시겠지. 아무튼 뭐 원재 앨범 그러니까 다는 못 들어봤지만 저는 되게 좋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거 그거 뭐지? 멋있는 트랙이 그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잠깐만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 이게 누설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처링 진이 일단은 되게 잘 조화된 트랙도 멋있고 그거 뭐 말하는 건지 알지?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지금 계속. 그리고 그 영웅 이름이 들어간 그것도 좋아. 아, 그치. 뭐 그 정도? 나머진 그냥 그래요. 그 두 곡을 위해 존재하는 노래일 뿐. 아니에요. 심지어 안 들려줬어요. 아니야. 다 들어봤어. 근데 완전체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나 트랙을 형 엄청 많이 바꿨어. 아, 그래? 그러면은 더 기대가 번... 되지 않는데? 한번 보내줘. 나 한번 보내줘. 아, 나 형 앨범 때문에 좀 바쁠까봐 일부러 안 보냈지. 그거 이제 너 것 내가 어차피 이제 3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때 하면 돼 우리 거는. 오케이. 형 것도 나 형 것도 빨리 가서 쓰고 싶어서. 너 근데 미리 써놓으면 어차피 다 바꿀 거잖아. 아니야 안 그래 이제. 뒤에 그 상진이한테 물어봐야 돼. 미리 써놓는 거는 효과가 없다. 효상이. 아, 효상이. 진 효상인데 상진. 효상진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왜 아무튼 뭐, 봐봐 처음 만들면은 그 만든 거 약간 끝까지 유지 안 하고 지금도 트랙 많이 바꿨다며. 아, 근데 좀 왜 그럴까 나는. 믹스하기 하루 전에 첫 곡 날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 게 너는 효과가 없다니까.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분명 내가 내 기준에 미리 써놓은 거 곡인데 좋은 곡일 거야 분명. 그 버린 곡들이 그렇게 나쁜 곡이 아닐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너가 질리면은 이게 안 좋은 곡이라고 판단해. 너가 미리 만들어 놓고 너가 많이 듣다가 발매가 안 되는데 너가 실증이 난 거야 너무 많이 들어서. 맞잖아. 그러니까 맞아. 옆에서 계속 이게 좋은 곡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근데 더 좋은 곡 만들었죠. 아, 그래? 그러면은 좋은 곡도 내고 더 좋은 곡도 내면 되지. 알았어요. 뭔가 갑자기 본게 당했어. 아무튼 뭐 너는 다 끝났잖아 어차피 곡은. 나 곡 끝났어. 그래서 지금 그 입이 근질근질 걸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너 근데 아직 좀 남았지 발매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 좋은데 뭔가 빨리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일단 뭐 내 거 나오고 나서 또 내 거에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위안 삼고 기다리면 또 내면 되지 뭐. 근데 형 것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형이랑 같이 한 것도. 아, 그 대작. 희대의 명반 그 얘기하는 거. 희대의 명반. 그 이름이 뭐였죠? 피플. 사람들. 아무튼 근데 원재가 정말 되게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욕만 먹다 끝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다 듣네요. 아니야, 진짜 나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잖아 맨날. 그쵸. 뭐 잘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어? 1등 찍으면 코쿤 모기 맞죠?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저희 카톡을 훔쳐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 아직 누설한 사람이 없네.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공약을 그냥 말해, 원재랑 이거 공약해볼까? 라고 했던 거는 만약에 5위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한 곡이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모기를 풀자. 그치. 어, 근데 어, 근데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상관없습니다, 전. 여튼 뭐 형 모기 풀려도 그렇게 타격 없어. 아, 근데 아, 아니다. 타격이. 아, 근데 좀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타격이 어, 세네. 그거는 좀 있어. 어, 생각 타격이 있네. 아무튼 뭐 5위 안에 들면은 제가 인스타 네. 스토리에 그날 아무것도 안 올리고 모기만 계속 올릴게요. 여러분. 아니 인스타 프로필을 바꿔 모기로. 아 그래 하루. 하루 바꿔. 아 하루 여름 모기, 산 모기, 뭐 아무 모기나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형 뮤비 촬영 파이팅하세요. 요즘 촬영이 너무 많네. 어, 아니 오늘만 하면은 이제 뮤비 촬영은 끝이야. 그리고 야 너 킹덤 안 봐? 난 지금 빨리 집에 가서 킹덤 보고 싶어 갖고 너무 죽겠는데. 그게 뭐야? 넷플릭스. 킹덤. 몰라. 킹덤 봐. 킹덤 요즘... 그거. 심심하면은 그거 보면은 괜찮아. 나 요즘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보고 있는데. 그거 너가 OST 한 거? 응. 여태까지 어. 내가 OST에서 안 보다가 어. 이제 봐. 근데 그거 재미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진짜 추천하기에 킹덤 봐봐. 아, 알았어. 어 재밌어. 그럼 이거 끝나고 킹덤 봐야겠다. 어 킹덤 오늘 시즌 2까지 나왔으니까 너는 좋겠다. 시즌 1도 안 봐갖고 연속으로 볼 수 있어서. 아 나 뭐 그래도 많이 못 볼걸. 아니야 그거 근데 진짜 재밌어. 그거 꼭 보고. 아무튼 뭐 웬일로 근데 너 라이브 켰냐? 아 내가 원래는 음악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라이브 키고 이러는 게 싫었어. 인스타그램 하는 거 자체를 싫어했어. 그래서 그냥 준비가 음악 준비가 되니까 이제 빨리 내고 싶어서. 어, 그러니까 음악을 오랫동안 안 내고 내가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는 음악 외적인 걸로 활동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아, 그래. 나는 방송 많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것만큼 웃기게 하는 게 음악만큼 쾌감이 있더라고. 근데 음악 내는 게 짱이지. 나도 진짜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원재가 맞아.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아무튼 와, 진짜 그렇게 징징대는 것도 없었어요. 징징 계속 징징대고. 아, 아니지. 징징보다 거의 진짜 사람 지치게 만들지. 전화를 한번 하면은 50분 동안에 1시간 막 넘게. 그래서 그리고 약간 피처링 받을 때도 전화 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야 다 썼냐 하고 전화해. 비트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내가 나 오늘 지금 마스터링 방금 도착했거든. 그거 내가 보내줄게. 들어봐. 아, 썼어. 수고했어요. 뭐 잘 뽑은 것 같아서. 잘 뽑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스터링 보내주면 내가 오늘 싸클 올릴게. 아, 안 돼. 아, 유튜브로 올릴게. 광고 붙였어. 아니, 토렌트는 돼. 토렌트에 올려. 토렌트. 아, 토렌트. 그 약간 해외 유명 래퍼들처럼 약간 미리 유출하는 거 있잖아. 유출된 스타일로. 어. 근데 이제 딱 받아갖고 어, 야 유출본 받았어 하고 딱 열어보면은 그 야한 동영상 있고. 그쪽으로 해줘.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다 제작하고 있을게요. 알았어. 파이팅해.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끝나. 어차피. 아, 전화할게. 알았어. 파이팅해. See you.
결국 예. 결국 코프형 아, 앨범 그렇지. 소개인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런 게 말려. 내 얘기하고 싶다가도 이제 쌈들 쌈디 형. 쌈디 형이 제일 자기 위주로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내용이든 자기 위주로 만드는. 연결이 되나요? 안 할라 봐. 하여튼 쌈디 형이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제 정규 앨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뭐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최대한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나오고 옆에 있는 효상 쿄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진짜 질질 짜면서까지 만든 앨범이라서 새로운 아우 연결하라는데 쌍정 내 생각 거울 한번 보고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 형 어디에요? 집이요. 왜 근데 아까 안 받고 지금 받아요? 어? 아까 안 받고 지금 받아요? 몰랐어. 받을래 했는데 끊겼어. 저 정규 앨범 마스터 도착해서 응.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 그거 보내봐. 내가 토렌트 올릴게. 다 똑같은 다 똑같은 얘기야. 거기 네 사진 네 사진이랑 올릴게. 네 잘 말도 잘 보여. 네 잘 때 잘 때 찍은 사진 있잖아. 내가 몰래 찍은 거. 언제 찍었어요? 언제? 나는 항상 찍어 몰래. 그런 사람인데. 나 변태잖아. 하여튼 저 정규 앨범이 언제야? 그래서 틀어봐봐. 아,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몇개 들어봤어. 형, 펑킨 형이 들려줬나? 어. 그 네가 가끔씩 들려줬고 차 안에서도. 어때요? 멋있어. 되게 멋있어. 진짜 역시. 멋있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 랩도 더 늘었고 멋있어. 진짜 멋있어. 네. 멋있으려고 멋있는 앨범인 것 같아. 네.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형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형 화기연금 보고. 내 거? 네, 형 화기연금 듣고 응. 뭐 나오기 전에 나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때 저 그래. 앨범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응. 그때 이제 그냥 꼴린 대로 하면 되구나 라고 그래. 하면서 즐거워야 돼. 맞아. 형은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는데 근데. 뭐가 지금? 형. 지금 말이야? 아니요. 형 앨범 만들 때. 아니 나 되게 즐거웠는데. 비트 막 나올 때마다 혼자 춤추고 난리였어. 아 현미랑 혼자 계속 막 그랬구나. 현미랑 둘이서 막 점프하고 했었어 막. 아 그래. 비트 나올 그때 연장갱 그 가이드 떴을 때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둘이서 진짜 막 클럽처럼 놀았어 스튜디오에서. 철민이 혼자 소주 먹고 있던데 그럴 때. 어디서? 그냥 그뭐 작업할 거리 하나 늘었을 때마다 소주 한 잔씩 하고 있던데. 걔 허세야. 걔 세상과의 대화하잖아 인스타그램. 아, 다 보고 있네요 그걸. 아 그거 우리 지금 그거 연재 중이야. 그 구독 맨날 좋아요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 코스모스. 알람 뜨는 거 9번밖에 없어요. 9번 스토리 너무 재밌어. 올라오면 알람 뜨. 너무 재밌어 진짜. 인스타 원래 저기 진짜 갱이었는데 이제는 인스타 갱 돼가지고. 아무튼 전 좋습니다. 뭐가 좋다 말이고.
구범이 행복해 보여. 아 철민이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아 문신 봐라. 아우 징그러워라. 아우 무서워라. 아우 씨. 형 문신하고 싶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플까 봐 못하겠어. 진짜 아플까 봐. 맞아. 형 너 근데 형 문신. 네. 해보고 네. 싶어. 해요. 부산 허리 허리에 등 뒤에 나비 문신. 허리에 그 엉덩이 딱 엉덩이랑 허리 그 사이에 원제 얼굴 새기고 싶다. 내가 형 잘 때 도려낸다. 맨날 내가 저기 화장실에서 똥 쌀 때마다 네가 내 똥 누르고 보게. 아, 아 진짜 진짜 수치스럽다. 아 내가 목 문신 할 때 쌈디 형이 전화가 왔었거든. 내가 목 이거 타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 근데 계속 전화 안 끊는 거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색해서 막 형한테 아프다고도 못하고 끊으라고도 못하고 근데 계속 말 걸어가지고 그때가 엄청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 얘기 맨날 하니? 문신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 맨날 해. 미안하다. 형 똑같은 얘기 맨날 하잖아요. 형 미안해. 부산. 알았어요. 다신 전화 안 할게. 아니요. 특히 문신할 때. 아, 그죠. 그때 하지 마요. 문신 새끼야. 여튼 형, 제가 준 선물 안 잃어버렸죠? 있어. 저거 그거 씻어가지고 해놨지. 오케이. 그럼 됐어. 그걸로 나 물 마실게. 네. 그거 딱 그 형 이름 적혀 있는 면 보면서 마셔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그거에다가 물도 마시고, 네. 커피도 먹고, 네. 할게. 알았어요. 집이에요? 응, 집이요. 오늘 뭐 안 해요? 오늘 그냥 뭐 이렇게 있게. 또 술 먹으러 갑니다. 아니다, 어제 술 먹었어. 어제 술 먹어가지고 오늘 또 하루 죽어 있었지. 알았어. 우리 둘이 뭐하노? 둘이 뭐하노? 우리 둘이 오늘 뭐 촬영 하나 있어가지고 촬영하고. 아 그래서 얼굴이 귀엽네. 네 그렇죠. 둘이 키스해봐. 끄자. 그러니까 하겠어 지금. 우리 이뻐 보여서 둘이 잘 어울리네. 네. 형이 철민이랑 먼저. 아우 이씨. 형이 구범이 철민이? 형이랑 먼저 하면 우리도 할게요. 철민이랑 잠깐만 안 될 것 같아. 철민이랑 안 될 것 같아. 나도 왜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아니 상상해봤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철민 귀여운데 그치. 무서워. 저도요. 가끔씩. 밥은? 밥 먹으려고요 이제. 뭐 먹게? 몰라? 지금 집이야? 누구 집이구나. 어. 밥 맛있는 거 먹어. 알았어요. 알겠지? 응. 조상이도. 네, 쉬어요. 응. 알았어, 푹 쉬어. 바이바이. 이번 통화도 그냥 키스 뽀뽀로 끝나네. 뭐 이전부터 할 게 없어요. 여튼 방금 들어온 사람들 있으니까 여튼 저는 정규 앨범이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이.